1번 그림과 같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있고 ABC가 60도이고 AC가 3루트 3이고 BD가 5다. 맞죠? 길이가 지금 표시 안 돼 있기 때문에 길이는 잡아줘야 되겠네. 쟤는 60도 나왔고 AC가 3루트 3이고요. 이 대각선이 3루트 3이네요. 그 다음에 BD 이건 5다. 자, 다 봤고 그 다음에 그냥 코사인값 묻는 거네요. BCD가 어딥니까? 요거네요. 요거 세타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세타에 대한 코사인값 구하고 그거 제곱하라 했죠. 맞지? 자, 일단 문제에서 나온 거 조금 이용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쌤이 계속 언급했던 외접원이죠, 지금. 맞죠? 기본적으로 외접원인데 얘가 3루트 3이고 얘가 60이라면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사인 60분의 3루트 3 하면 얼마 나온다? 2R 나온대. 근데 사인 60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 6 되나요? 2분의 루트 3분의 3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약분하고 번분수 쓰면 6 나오죠. 그러니까 R은 얼마야?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원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 똑같은 원에 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네. 맞죠? 똑같이 갑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5 이게 2R이야. 맞죠? 근데 R이 지금 3이니까 2R은 6이죠.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사인 세타 이꼴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삼각형 만들면 끝났네요, 이제. 이거 6이고 이거 5래요. 36에서 25 뺐으니까 11 나오나요? 맞죠? 그럼 코사인 얼마 돼야 돼요? 코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11이 될 거고 문제 제곱하라 했으니까 36분의 11이네요. 됐나요? 두 개 더하니까 47이 답입니다. 2번 삼각형 ABC에서 2sin A랑 4sin B랑 3sin C가 같대요. 근데 우리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같은 거 알고 있죠. 이거 원래 A가 2R sin A고 B가 2R sin B고 C가 2R sin C이기 때문에 2R, 2R, 2R 다 날려버리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맞죠?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과 일치하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sin A, B, C만 나와있기 때문에 요거의 비율만 구할 수 있어요. 왜? 문자 3개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례식이지. 맞죠? 그래서 그냥 같게 만듭시다. 비례니까 아무거나 만들면 되잖아. 맞지? 2, 4, 3. 최소면 10이죠. 그럼 내가 이걸 6이라 해. 그럼 얘가 3이고 얘는 2겠죠. 당연히 sin A가 6이라는 건 아닙니다. B가. 그러니까 sin A 대 내가 얘기하는 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6대 3대 2라는 정도는 안다고. 그러니까 A와 B와 C도 6대 3대 2가 성립하겠죠. 따라왔나요? 그러면 실제 A 길이를 내가 뭐라 두면 돼? 6K 이래 두면 되죠. B의 길이를 3K, C의 길이를 2K라 두면 된다고. 됐어요? 정리하면 되네. 그럼 코사인 A 어떻게 돼요? 코사인 A는 2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오호 이거 진짜 알고 있었어. 진짜 알고 있어, 진짜. 자, 봅시다. 그래서 2 곱하기 3K 곱하기 4K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9K 제곱이가? 맞죠? 요거 제곱하면 16K 제곱이죠. 빼기 36K 제곱입니다. 맞죠? 계산하면 더하면 되는데 자, 우리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분모 문제에 둘 다 K 제곱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K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나눗셈에서 비례식에 대입해서 정리할 때는요 어차피 의미 없죠. K 약분 다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돼요. 얘 계산하면 얼마인데요? K, K 제곱 다 날라왔고요.
정리하면 위에 25에 36 뺐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1 나오나? 분모 24 나오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4분의 11 나와요. 맞나?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B, B니까 뭐 나옵니까? 2AC죠. 이제 그냥 뺄게요. 됐나요? 36 더하기 1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더하려고 하면 24로 가야 되니까 얘 약 2는 약분시켜야 돼. 요거 빼면 얼마 돼? 어씨 약분 안 되네. 16에서 9 빼면 7이가? 더하면 43입니까? 48분의 43이네. 그럼 얘는 48분의 마이너스 22고 이 문제에서 이거 두 개 더하라 했기 때문에 48분의 21입니까? 약분되네요. 3, 7, 3, 16. 답은 2번인가요? 됐죠?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3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에서 1:3으로 각각 내분한 점을 PQ로 한대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가 3이고 근데 이제 전체 길이가 안 나왔죠? 맞지? 그럼 내 마음대로 넣으면 되죠. 그냥 이걸 1을 해. 그럼 이게 3이고 얘도 1이고 얘가 3이네요. 맞죠? 전체를 4라고 보면 되잖아 그냥. 원래는 어떻게 잡아야 돼? 1K, 3K 이래 잡아줘야 되겠죠? 모르니까 실제 길이는. 자 그리고 BC의 중점은 R이라고 한대. 내가 이게 전체 길이를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은 2하고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래요. 자 코사인 세타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삼각형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맞니? 길이만 나머지 다 구해주면 되잖아. 얘는 금방 될 것 같다. 1, 2니까 이거 루트 5죠 맞죠? 4, 9니까 이거 루트 13이죠 얘는요 이렇게 끄면 요거 1이고 요거 2 나오죠. 맞지? 그럼 이거 4고 이거 2니까 2, 3, 루트 20 나오네요. 맞아? 되나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 나와?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0분의 5 더하기 20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10, 20분의 25에서 13 빼면 10이 나오나요? 맞죠?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나? 됐어? 답은 5분의 3이네요. 되겠나요? 4번 삼각형 ABC에서 sin A가 3분의 2고 sin B, sin C, 뭐 cosin A 뭐 쭉 나왔죠. 식 정리하래요. 일단 sin B가 지금 뭐예요? 2R분의 B죠. 맞죠? 제곱하라 했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됩니까? 4R제곱분의 B제곱됩니다. 더하기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4R제곱분의 C제곱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sin B는 2R분의 B이고 sin C는 2R분의 C이고 cosin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래요. 자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면 일단은 4R제곱 4R제곱 얘도 4R제곱 일단 약분부터 좀 할까? 요거 약분되고요. BC 약분되고요. 그럼 분모는 둘 다 4R제곱이 셋 다 4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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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식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분모는 일단 4R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4R제곱분의 1 빼낼게요. 빼내고 남는 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빼기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그럼 얘도 없어지네요. 그럼 얘는 4R제곱분의 A제곱 얘는 2R분의 A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sin A를 제곱한 거네요. 9분의 4 그냥 계산하다 보면 답 툭 튀어나오죠. 5번 길이 문제 다 나왔고 원 내접하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요거 내가 X로 놓고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하나 쓰고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하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건 이미 알고 있죠.
맞지? 그래서 쌤 요 삼각형을 x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저 뭐야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x 제곱은 얼마나?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x 제곱은 5 제곱 더하기 4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맞죠? 맞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쓸게요. x제곱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똑같은 x제곱이니까 얘를 들이는 같아지겠죠? 맞지? 41 마이너스 40 코사인 세타는 자 얘는 13 자 얘부터 봅시다. 얘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일반각 정리하면 그러면 13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2 코사인 세타는 41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8입니까? 마이너스 28 그럼 코사인 세타 이꼬르 52분의 28 4로 약분하면 13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5,0 A라는 점이 있고요 저기 5,0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원점하고 거리가 T로 잡혀있는 한 점이네요. 자 잡은 다음에 점 A가 점 P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안에 있도록 하는 범위 구하래요. 맞죠? 지금 반지름이 일단은 4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각하기 뭐하고 요 길이보다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보다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돼? 더 길어야 되죠. 맞지? 근데 이 반지름이 4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라는 점이 반지름이 4인 원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요 길이는 무조건 16보다는 작아야 되죠. 아니 루트 16 그러니까 4보다는 작아야 되죠. 말뜻 이해합니까? 이게 원이 반지름이 4인 원이잖아. 지금 내부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일단 이게 4니까 요 길이는 4보다는 작아야지. 일단 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식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네. 일단 얘가요.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이게 45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끌어버리면 요 길이가 2분의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1로 나누면 2분의 루트 2t입니까? 맞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쌤 계산 안 틀렸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2분의 루트 2t, 2분의 루트 2t예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거리가 잡아야 되겠죠? PA 거리, P 좌표 제가 만들었고요. PA 길이는요. 얘가 지금 5,0이니까 왜 귀찮냐 이거? 2분의 루트 2t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2t에 그냥 제곱이지 0은 빼나 마나니까 이게 거리인데 이 거리가 뭐보다 4보다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A가 4의 내부에 있겠죠. 쌤 말 들어왔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냥 말만 잡은 겁니다. 말만 이 P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P를 준 것 뿐이고 거리가 T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X 기울기 1이라는 준 게 얘 탄젠트 값 이용해서 이 좌표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풀면 되겠죠. 이거 풀면 T 범위 나오겠지 뭐. 자 정리합시다. 양면 제곱하면요. 오우 씨. 이게 다르게 푸는 게 있는가. 얘 제곱하면 일단 이건 얘 적어놓을게요. 얘는 16보다 작아야 되고 갖다 풉시다.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t 플러스 25
플러스 2분의 1t 제곱이 16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t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맞지? 이게 사이 범위니까 t 값이 당연히 이제 나오겠죠. 답은 좀 더럽게 구해지겠지. 맞지? 근데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얘를 풀면 t의 값은 알파하고 베타 사이로 나온다고 문제에서 언급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원래 알파 베타가 뭔데요? 이거 는 0으로 만들었을 때 두 근이잖아. 맞죠? 이거 0 대기하는 두 근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이 값으로 집어넣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이 알파 베타는 이 식의 이거 는 0, 2차 방식으로 따졌을 때 두 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묻기 때문에 나는 해안 거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할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t 오 큰일 날 뻔했죠.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고요. 알파 베타 얼마예요? 9죠.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라 했는데 바로는 못 구하니까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얘 제곱하면 50 빼기 36 이거 14 나오나요? 맞죠? 근데 베타가 더 커요. 지금 범위 보면 맞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 제곱이 14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14 나오겠죠? 되겠나요? 굳이 해구할 이유는 없겠다.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은 뭐 해구해서 뭐 어떻게 했었겠죠?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래 나왔다 만약에. 됐나요? 7번 삼각형 ABC가 있고 A분의 탄젠트 A랑 B분의 탄젠트 B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일단 얘부터 좀 정리해봅시다.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잖아. 그럼 코사인 A, A 코사인 A분의 사인 A는 B 코사인 B분의 사인 B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 먼저 적으면 A 코사인 A sin B 랑 B cosine B sin A 랑 같더라. 맞나요? 요거 이제 정리하자. 그냥 단순히 정리할게요. A 곱하기 cosine A는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2R분의 B가 되고요. B 곱하기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2R분의 A가 되네요. 날릴 수 있는 거 싹 다 날립시다. 자 일단 여기는 2ER 날라가고요. 그 다음 이쪽에 A랑 이쪽에 A랑 날라가고요. 분자 이쪽 B랑 이쪽 B랑 날라가고요. 그러면 더 이상 날라갈 거 없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쌤, 저 간단하게 해놓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 이거죠. 됐나요? 이제 뭐 하면 돼?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 봅시다. 쌤 이거 다르게도 풀 수 있겠네. 일단 그냥 해볼게요. 근데 원래대로 푼다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보니까 요거 2 날리기 전으로 봐봐. 어차피 여기 2 있고 요거만 남죠. 내 말 이해하나요? 다시 그냥 봐보세요. 쌤이 정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봤는데 2R분의 B잖아. 그럼 얘랑 얘랑 붙으면 2R분의 AB지. 얘랑 얘랑 붙으면 2R분의 AB지. 맞죠? 그럼 남는 거는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만 남잖아. 요거 두 개. 맞죠? 코사인 두 개 값이 같으려고 그러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을 경우는 각이 같을 경우밖에 없잖아. 맞죠? A랑 B가 각이 같을 경우밖에 없다고요. 2번 아닙니까, 다? 맞죠? 내 말 따라왔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식이 복잡해가 이게 정리하고 인수분하면 a-b가 나올 거야 아마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없어지거든요 이거 네 개가 그럼 얘들 둘이 같다는 거는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다는 거고 코사인은 각이 같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같을 수 있는 경우는 부호까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각도 같아야 돼 맞죠? 각도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각 A와 B와 C는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180도 안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무조건 예각이야. A와 B가 같으니까 이듬의 삼각형이겠죠. 이해돼요? 근데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항상 이렇게 남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 AC 곱하면 얼마 됩니까? 그냥 갖다 푸는 거죠. 좀 귀찮긴 하다 근데 맞지? C, C 날라갈게요. C는 왜 안 날렸노? 여기 a 곱하고 여기 b 곱할게요. 여기 a 곱하면요. 마이너스 a3제곱,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이고요. 여기 b 곱하면 마이너스 b3제곱,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bc제곱이죠. 맞지? 요거 다 넘길게요. a3제곱 마이너스 b3제곱. 요거 요거 넘어가면요. a제곱이 없나? A제곱 얘밖에 없어요. 쌤 잘못 적은 거 없죠? 그러면 A제곱 있고 BC제곱 있고 적고 하자. A제곱 B 그 다음에 AB제곱 더하기 AC제곱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AC제곱 플러스 BC제곱은 0이네. 맞죠? 요거 앞에 거 묶어낼게요.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얘들 ab로 묶어내면 a-b 나오고요. 얘들 마이너스 c로 묶어내면 c제곱으로 묶어내면 a-b 나오죠. 맞나요? 요거 셋 다 공통인수 뭐예요? a-b죠. 이제 끝났죠. 이거 보고 이제 아는 거긴 한데 요게 요렇게도 풀 수는 있겠다. 맞지? a-b로 묶어내버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c제곱 맞나요 이거? 은 0이고 얘는 a-b의 제곱에 요거 갖다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b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네 이거죠 이해됐나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A랑 B랑 같거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A 플러스 B나 자 제곱이고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내가 뿔만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A 플러스 B랑 뭐랑 같거나 C랑 같거나인데 삼각형에서는요. 두 변도 되는 게 나머지 한 변하고 같아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요렇게 해서 정리해도 나쁘진 않겠다. 요까지. 그냥 요까지. 요거 정리해보면 약분되는 거 아니까. 요거 두 개 같으니까 코사인 값이 같을 수 있는 예각은 각이 같다는 것밖에 없어서.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됐나요? 8번. 그림과 같이 길이 4, 6 다 나왔고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줍시다. 대각선이네요. 얘 길이가 4고 얘 길이가 6이네요. 4, 6. 그러면 쌤이 나눠서 적자. 그냥 2, 2. 3, 3. 그럼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자, 그리고 넓이가 8루트인 평행사변에 대하여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됐나요? 일단 넓이 이용합시다. 평행사변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평행사변 넓이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만 없으면 돼요. 맞죠? 삼각형이 2배 크기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빼고 뭐 하면 돼요? 근데 미안 이게 이 길이가 안 나왔잖아 그럼 대각선 이용해서 구해야 되네 맞죠? 대각선 이용해서 구하면 요 각을 세타로 갑시다 내가 예각을 기준으로 아니다 요거를 세타로 갑시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맞죠? 얘를 세타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 원래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거는 삼각형 넓이 공식하고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서 a가 대각선, b도 대각선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했더니 얼마 됐다? 8루트 2 됐다는 거거든요. 됐나요? 요거 2고요. 요거 4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 되나? 3분의 2루트입니까? 맞죠? 3분의 2루트이네요. 그러면 코사인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3이고 이거 2루트이니까요. 이거 1이에요. 그러면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코사인 세타 이꼴 얼마다? 3분의 1입니까? 근데 마이너스겠죠? 왜요?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나왔고 이게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대각선 끄면 늘어나겠죠. 이렇게 벌어지겠죠. 저 지금 미안. 둔각이기 때문에 음수 나올 겁니다. 일단 이거는 내가 잡아놨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AB 길이의 제곱은 2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A죠. 아니 코사인 세타. 지금 무슨 말인지 됐죠? 그냥 단순히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거고 8, 9, 17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2번입니다. 내용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보통은 우리가 세타를 잡을 때 예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위에 잡아줬던 거거든요. 맞지? 근데 코사인의 값을 계산할 때는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안 헷갈리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작은 예각을 세타로 잡아주거든. 근데 이걸 세타로 잡아버리면 어차피 이거 구하려면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쌤 얘로 바로 잡아줬죠. 대신에 뭘로 갔어? 부호를 반대로 잡아준 겁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요 실수만 안 하면 뭐 크게 상관없겠죠. 9번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제곱 뭐 이런 거 같죠. 어차피 사인 나오면 2r분의 a인 거 알고 우리 이거 바로 바꿉시다. 그럼 얘는요 2r분의 a 제곱 했으니까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은 2 곱하기 4r 제곱분의 c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날라가고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만데요? 2c 제곱이죠. 됐나요? 코사인 c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코사인 c부터 잡아주면 되죠. 우리가 코사인 c는요 2a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죠. 맞지? 이제 문자가 a, b, c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합시다. c 제곱을 바꿀게요. 여기서 이 c 제곱이 얼마야? 2분의 1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래서 빼버리면 얼마 되냐면 2ab분의 요 형태 그대로 해서 이거의 반을 뺐으니까 자동 남는 것도 반이 남겠죠. 됐나요? 자 이거 조금 이쁘게 정리할게요. 2 내려오면 4ab죠. 그러면 4ab분의 a 제곱 더하기 4ab분의 b 제곱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4b분의 a고 4a분의 b가 됩니다. ab는 둘 다 양수값이고요. 어차피 코사인 c가 이 값인데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산수기 였으면 되죠. 누가 봐도 역수 나오면 그냥 바로 산수기 였으면 끝입니다. 맞죠? 맞나요? 산수기와 평균? 요거 정리하면 4분의 1, 2분 2 곱하면 얘 값이 얼마 돼? 2분의 1 되나요? 얘 최소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답 4번입니다. 산수기 할 때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됐나요? 생각해봐. 문자가 여러 개인데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풀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제 없애서 푸는 거가 대부분 문제겠죠. 한 문자로 나왔을 때 2차면 2차함수로 바꿔서 풀겠지만 됐나요? 10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 코사인 제곱. 자 코사인 제곱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제곱하면은 망합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아니 식에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이 코사인 법칙 쓰면 분모는 어차피 곱하게 됐지만 분자가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맞지? 그걸 다시 제곱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뭔지만 보면 되죠.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하고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사인 제곱은 풀기가 좋잖아. 4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빼기 1 플러스 사인 제곱 b죠. c는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먼저 정리합시다. 자, 요거 1 빼기 1 없어지고 밖에는 1, 오른쪽에 1 없어지고요.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다음 요거 이항하면 이항도 하지 마. 바로 할까? 4r제곱분의 a제곱 빼기 4r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4r제곱분의 c제곱 이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냥 가 풀고 있는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안 하고 그냥 이거 4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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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에 곱하면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넘어가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직각삼각형입니다. 맞나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것도 빗변의 길이가 c인. 그러니까 뭐 대충 삼각형 정리 안 하면 이렇게가 삼각형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얘가 지금 c고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죠. 임의로 잠시. 그리고 이 넓이가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 자, 요거 먼저 잠깐 볼게요. 2분의 1 ab가 2분의 1 ab가 얼마야? 5니까 ab는 10이죠. 지금 요 조건이 됐죠? 계속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정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볼게요. 나는요 각 정리부터 하는데 2탄젠트 A 2탄젠트 A 자 요거 파이 마이너스 A 하면 2 사오면입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2탄젠트 A입니까? 맞죠? 얘는 파이 더하기 B니까 3 사오면이죠? 맞지? 그러면 플러스 탄젠트 B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요 C가요 가 조건에서 90도인 건지 알았어요 지금. C가 지금 90도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의 파이라고요. 맞나? 그러면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2파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얘는 그냥 계산되는 숫자예요. 변형으로 빼낼 이유가 없죠. C값을 아니까. 는 2랍니다. 됐죠? 뭐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뭐 하면 돼요? 탄젠트 A값. 눈에 보이죠? 쌤이 각 적어줄까요? A의 맞은편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니까 탄젠트 A는 어떻게 돼요? B분의 A 되죠? 마이너스 B분의 2A 더하기 탄젠트 B는 A분의 B죠? 빼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미안 45도니까 1이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4 사오면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을까? 플러스 1 되죠?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통근하면요 이거 넘어가고 1 됐어요. 뭔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AB분의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죠. 지금 통분했죠.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란 말이죠. 맞죠? 근데 AB가 아까 10인 것도 구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죠? 쌤이 왜 눈에 안 보이노? B제곱은 넘어가면 2A제곱 더하기 10이고요. 뭐 좀 이쁘게 나온 거 없을까요? 너무 빠져먹은 거 어디 있나요? 뭔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해서 계속 갑시다. 어차피 문자 하나라도 없애는 게 맞잖아. 맞지?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B는 A분의 10이죠. 맞나요?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만든 거는요. 아는 거는 딸랑 하나. 얘입니다.
C가 90도라는 거. 두 번째 식에서 내가 이걸 정리했는데 얘가 90도인 거 아니까 정리한 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리한 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넓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는 10이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됐나요? 근데 지금 이게 요 식에서 보면요. 식이 두 개 있죠. 얘랑 얘랑. 연립방식이잖아. 맞지? 아니 뭐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풀었거든 쌤은. 그래서 얘를 넘긴 거야. 요거 넘기면 얘 나오고 얘는 양변에 A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고 그 요거 두 개 이제 연립하겠다는 거죠. B가 A분의 10이니까 대입하면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A제곱분의 100은 2A제곱 더하기 10이고요 양변에 A제곱 곱하면 2A4제곱 플러스 10A제곱 마이너스 100은 빵이고 2로 약분하면 A4제곱 플러스 5A제곱 마이너스 50은 0이고 인수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 A제곱 마이너스 5는 0이고 당연히 A는 양수고 실수기 때문에 A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A제곱은 5고 맞죠? 그럼 A는 루트 5고 또 뭐 있나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원이에요. 원. 이게 원이 되고 이게 뭐야 이거. 지름이죠. 그럼 C 구하면 되거든요. A가 루트 5니까 A제곱이 5고 A제곱이 5 집어넣으면 B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10 더하기 10입니까? 20이죠. 자 A제곱이 5고 B제곱이 20이니까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 C제곱이잖아. 그럼 C제곱은 25 되나요? 25? 그럼 C값은 얼마 돼야 돼요? 5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분의 5겠네요. 이 길이가 5니까. 자 이거 지금 자 봐봐.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그냥 뭘로 정리한 거야? 연립방식을 계속 쓴 것밖에 없어요. 맞지?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만들어진 거는 피타고라스. 이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식에서 만들어진 거 얘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얘 제곱 더하기 b랑 ab랑 같더라야. 맞죠? 약분해서 1 돼야 되니까. 근데 세 번째 요 조건에 ab가 10이라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b에 10 집어넣은 겁니다. ab에 10 집어넣으면 b제곱은 2a제곱 더하기 10하고 같다. 그 다음 ab가 10이라 했으니까 ab가 10이니까 요 식이랑 그러니까 b는 a분의 10이겠죠. 그 b 대신에 a분의 10을 여기 대입해버린 겁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나온다? 여기 나오죠. a제곱분의 100은 이렇게 나왔고 이거 2차 방식 풀어서 a제곱이 5가 나온 거야. a제곱이 5니까 여기 5 집어넣으면 10, 10이니까 b제곱은 20 되고 20하고 5하고 더해서 25, c제곱이 25니까 c는 5고 이 문제에서 얘가 직각이 나왔다는 말은 얘가 지름인 외접은 그러니까 안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잖아. 문제에서 이게 지름이 5인데 반지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의 반은 2분의 5가 답인 거예요. 되겠나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혹시나 그거 걸리면. 연립이 많으니까 귀찮은 것 뿐이죠. 가에서 나온 식, 나에서 나온 식, 다에서 나온 식, 라에서 나온 식 다 연립해가지고 짬뽕식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헷갈릴 수 있죠. 앞에서 푸는 대로 쭉 나오다가 답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되겠죠? 11번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 그때 삼각형의 3변의 길이의 비가 5루트 2대 2루트 5대 3루트 2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야?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삼각형 안에 아니 원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다 했거든요.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부터 먼저 쓰면 자 이걸 우리 흔히 얘기하는 C 대 A 대 B죠. 이게 5루트 2 대 2루트 5 대 3루트 2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죠? 쌤이 기호 안 적을게요. 됐죠? 그럼 사인 A분의 A는 2R이잖아. 맞나요? 근데 A가 지금 뭐야? 2루트 5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A의 길이를 내가 뭐 2루트 5K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적을까? A를 2루트 5K, B를 3루트 2K, C를 5루트 2K. 다 적었어요, 그냥. 자, 그러면 A가는 알죠? 맞죠? 그 다음에 지름 알죠? 반지름을 아니까. 그러니까 sin A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sin A 이퀄 얼마 돼야 돼요? sin A는 2R분의 A니까 5루트 10루트 분의 A가 얼마야? 5루트 아니 2루트 5분의 K 아니 뭐하노? 2루트 5K 얘 약분 약분하고 그냥 5분의 1K 나오네요. 맞나? 그러면 뭐 삼각형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B값을 다 구해야 되겠네. K를 찾아야 문제를 풀겠네요. 뭘로 써야 되나? 세변 길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과학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봅시다. 쌤은 지금 순간 뭘 생각했냐면 이거 계산하다 보면 K가 다 약분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쌤이 그냥 단순히 풀었는데 자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까지는 구해야 돼. 어차피 근데 생각해보니까 A도 K가 나오고 B도 K가 나오고 그러니까 B도 K가 나오고 C도 K가 나오는데 sin A까지 K가 있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K 세제곱이 나오거든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sin A잖아. 그러니까 K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K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세변의 길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야 저걸 씁시다. 코사인 법칙을 씁시다. 자 코사인이 A제곱을 하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니까 얘는 얼마야 이거? 2루트 5 20이죠. 20K제곱은 18K제곱 더하기 50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5 아니 계속 실수할 뻔하네. 3루트 2 5루트 2의 K제곱에 코사인 A거든요. 자 코사인 A는 이걸로 갑시다. 코사인 A 그냥 코사인 A를 여기서 구합시다. 어차피 지금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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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아가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풀면 식만 더 오래 걸려. 이거 잠깐 놔두고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지만 이걸로 봅시다. 자 일단 코사인 A를 구할게요. 그러면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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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아가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0은 68 마이너스 3 2 6 5 30 60 코사인 A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 풀고 있는 거 맞나? 왜 이래 찝찝하게 나오냐 이거 숫자가. 코사인 A는 60분의 48이고 6으로 약분하면 11으로 약분하면 5분의 4네요. 바로 나오네. 코사인 A가 아까 저거 뭐였지? 사인 A가 뭐였노? 5분의 1K였나? 내가 지어버렸는데 사인 A가 뭐였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A가 5분의 4면 사인 A는 얼만데요? 사인 A 얼마야? 5분의 3이가? 맞지? 그럼 K3이네. 맞죠? 그럼 실제 길이 다 나와버렸죠? 실제 길이 얼마야 이거? 6루트 5 얘는 9루트 2 얘는 15루트 2 이렇게 나와버렸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4R분의 ABC 써도 되나? 기억하나? 삼각형 넓이 우리 수업 시간 전에 이쪽에 지금 영상은 안 보겠지만 우리 적어놨죠 지금? 세변의 길이 다 알고 루트 있으니까 해론 쓰기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 다 알고 뭐 쓰니까 외접분의 반지름도 알잖아. 맞지? 그러니까 4R 4 곱하기 5루트 5분의 ABC
6 곱하기 9 곱하기 15에다가 루트 5에다가 2 곱한 거죠. 맞죠? 요거 곱하면 약분만 할게요. 루트 5 루트 5 날라가고 5 15 날라가면 3 남고요. 6이 1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3 남죠. 그러면 9 곱하기 9니까 81 이렇게 되겠죠. 81. 뭔데 뭐 구하는 방법 많죠. 사인 A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뭐 구하는 방법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세변의 길이 나왔고 앞 수업 시간에서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쌤이 적어놓은 거죠. 됐죠. 다음 81입니다. 자, 12번 문제에서 길이 다 나왔고요. 90도도 나왔고 안에 외접하고 내접하고 있는 원도 있고 그 내접하고 있는 원 안에 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도 있고 이때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이게요 원래 막 쌤이 공식처럼 알려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원래 뭐 다른 공식이 있는데 쌤이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진 않았는데 알고 있으면 좋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는 쌤이 좀 이따 보여줄게요. 2분의 1 R제곱에 2분의 1 R제곱에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안 적어주는 겁니다. 그냥 봅시다. 일단 이 길이가 13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되죠. 그리고 반지름 길이 이게 직각이면 R 길이 쉽게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직각이면 이게 정사각형 되거든요. 얘가 직각일 때는 맞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쌤이 슥 하고 뭐 중학교 때 나한테 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원 이렇게 쓸 때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얘 뺀 거와 같죠? 왜냐하면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같으니까 전체 이 길이에서 얘를 빼버리면 요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 방법으로 따지면 여기서 가는 거죠. 스 아니면 여기서 뭐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두 개 더한 18에서 12 뺐으니까 6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가 3이란 말이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얘가 또 2 되겠죠. 그럼 얘는 10 되고 얘도 10 될 겁니다. 이건 금방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넓이하고 언급돼 있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해론을 쓰거나 아니면 저 뭐야 우리 RS 공식 있죠. 내접원 파트에서 썼던 그 공식을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 쌤이 반지름을 쉽게 구해버렸어요. 지금 됐나요? 반지름을 쉽게 구해서 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요것도 2겠죠. 자, 도형을 좀 다시 볼게요.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요. 대충 할게요. 보세요. 여기 R이죠. 내가 아까 공식 때문에 이걸 잡아준 겁니다. 됐나요? 여기 R인데 잘 봐. 요게 A면요. 요 각 A라고 그러지. 맞죠?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쌤이 지금 공식과 같이 설명하면서 문제 정리하려니까 얘 90이고 얘 90이니까 얘랑 두 개 더하면 180 되는 건 알고 있죠. 맞죠? 사각형이니까 90이니까 얘들이 더하면 180. 이거 외접하는 그 원 사각형이 외접하는 원 아니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원이 쓸 때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이거 두 개 마주 보고 있는 두 개 더한 게 180이라는 거고 얘는 그냥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얘가 지금 직각이고 얘가 지금 직각이니까 얘들 둘이 더한 게 180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 일단 그래서 얘가 180이니까 이 각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파이 마이너스 a라 부르죠. 맞죠? 이 각을 보고 파이 마이너스 a라 부릅니다. 맞죠? 그럼 잘 봐. 요게 파이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R제곱 사인 A가 됩니다. 이거 변형하면 맞나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요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도 90이고 얘도 90이니까 이 각은 파이-b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 쓰면요, 여기는 요 삼각형 넓이는 뭐 돼요? 2분의 1 r제곱 사인 b가 되죠. 마찬가지 얘는요, 2분의 1 r제곱 사인 c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r제곱에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됩니다. 요거는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놓으면 좋고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유도하면 되죠. 맞죠? 근데 내가 지금 r을 구해버렸거든요. r 구했잖아, 2인 거. 그러니까 얘 계산해봤자 2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차피 내가 직각삼각형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사인 a는 뭔데요? 13분의 10이죠. 요거. 요거 13분의 10이죠. 더하기. 사인 b는요? 13분의 5죠. 사인 c는요? 뭔데요? 1이죠. 90도니까. 90도잖아. 삼각형에서 못 구하지, 사인을. 사인 90이잖아. 1이죠. 여기 이거에다가 뭐 하는 거야? 2 곱한 거죠. r2니까. 그래서 13분의 17. 어디? r2인데요. 왜 3입니까? 요게 r이잖아요. 내가 요걸로 구한 거고, 문제는. 여기서 스 하면 너 헷갈릴까봐 내가 여기서 스로 푼 거예요. R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4, 2분의 1 하니까 2 나오고요. 13분의 12, 13분의 5, 13분의 17, 13분의 32가? 이거 13분의 60이죠,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이게 풀이 방법도요,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 풀이를 뭐,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잠깐만 지우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일단 구할 수 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맞나?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 60, 2로 나눈 거 30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고요. 요 삼각형 넓이 빼고 요 삼각형 넓이 빼도 돼요. 어차피 이게 지금 얼만데? 10, 10. 아까 내가 스 그거 이용해서 다 풀었잖아. 맞지? 이거 얼만데요? 3, 3, 2, 2죠? 그럼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b.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c. 맞죠?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 다 구한 다음에 다 빼버리면 중간에 것만 남잖아.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이렇게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쌤이 요거는 조금 나왔던 유형이라서 요 공식을 언급했던 겁니다. 2분의 1 r제곱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로 쉽게 구할 수도 있다. 되겠나요?